즐거움 가득 STV 채널. 출발은 소림사 방향으로 시작합니다. 너무 오랜만에 백패킹 왔습니다. 오랜만에 밥배랑 매니까 힘드네. 올라가 보도록 하죠. 오늘의 등로는 초입은 숲길로 이어져 있습니다. 박측까지는 약 800m만 올라가면 됩니다. 등로 옆에 개울을 끼고 있어 새소리와 물소리가 좋네요. 길 약 400m 정도 오니 암릉이 떡 하고 나타났습니다. 지금부터 깔딱 깔딱 깔딱입니다. 남는 구간이 바로 나타나고 계속 깔딱이. 거기에다 공산을 하고 흙가루도 좀 올라갔고 돌이 미끄럽습니다. 조심조심 올라가겠습니다. 힘내세요. 계속 깔딱 구간, 암릉 구간이나 코스가 짧은 결과는 힘내어 올라가 봅니다. 수고했다고 의자 바위가 있네요. 자, 다 갑니다. 쭉쭉 올라갑니다. 드디어 소림사에 도착했습니다. 수락산이 조망됩니다. 또 슬슬 올라가 볼까요? 드디어 오늘의 박쥐에 도착했습니다.
해지기 전에 서둘러 텐트부터 구축합니다. 저녁은 비와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수락산과 도봉산 그리고 의정부의 야경이 멋지게 조망됩니다. 밤이 깊어갑니다. 이제 자야겠지요. 먼동이 틀 무렵 철수 준비합니다. 이슬도 안 내리고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잤습니다. 뒷정리 잘하고 마지막으로 수락산, 도봉산을 관망합니다. 아니온 듯 정리하고 하산합니다. 향이 너무 좋네요. 거미줄을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수락산 도봉산을 관망합니다. 조심조심. 어제는 잔뜩 흐리더니 오늘은 햇님이 빵긋 얼굴을 내미시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아시죠?